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차량을 유지하다 보면은 세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에는 눈과 터키 차량에 자주 묻게 됩니다. 눈이 와서 차량에 뿌려놓은 흙먼지를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세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기계 세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한 번씩 손 세차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손 세차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차량의 하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눈에 뿌려진 염화칼슘이 차량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바퀴와 차량의 하부에 염화칼슘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차량이 빨리 녹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에 신발에 묻어 들어간 염화칼슘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차량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염화칼슘에 먼지가 실내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후트매트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세차장을 찾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돈은 조금 들지만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세차를 하게 되면 기계 세차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보통 투싼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에서 4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하부를 세차하게 되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그래도 겨울에는 한두 번 정도 손 세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차량에도 좋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만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량의 내부도 진공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글래지를 해서 차량의 구석구석을 잘 닦아주니까 혼자서 운전자가 차량을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됩니다. 자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겨울에는 한두 번 정도 손 세차를 해서 차량의 외관과 하부와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량의 세차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겨울 세차는 눈과 염화칼슘이 차량과 실내에 묻어있기 때문에 차량의 세차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운전자와 차량에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